5규빅 세마 포장마다 사이에 기둥이 있어져요. 그 기둥과 그 기둥 밑에는 높받침이 있어요. 그 높받침과 기둥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기둥은 성전의 기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뭐로 세마 포장이 연결되어져요? 기둥으로. 그런데 성도와 성도 사이가 서로 하나로 연합이 뭐 때문에 연결이 되어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도와 성도가 하나로 연합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 기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상징한다. 세마포장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로 연결되어야 성전으로 지어지게 됨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4절에서부터 16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심으로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둘이 하나로 화목하게 하여서 새 사람으로 지어지는 것, 바로 의의 사람으로 지어지도록 하는 기둥이 바로 십자가다. 자,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오더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진리의 기둥과 터가 뭐라 그랬어요?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집은 뭐를 말해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는 바로 그 집, 하나님의 집인데 그 집이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래서 이 진리의 기둥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기는 자는 도대체 무엇으로 이기는 거예요? 여기서 이긴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이기셨죠. 그러니까 우리로 이기게 하는 자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이긴 예수님이 진리의 기둥이고 터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기둥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내가 기둥이 되어질 수 있는 건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 내가 중보자가 되어지면 성도가 화목해질 수 있죠. 이 땅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화목하게 하는 일에 누구를 사용해요? 성도를 사용해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세마포장 하나 5규빅짜리 세마포장과 5규빅짜리 세마포장이 서로 연결되어지는 중간 기둥 역할을 하는 자가 되어진다.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 휘장과 휘장 사이의 연결체가 예수 그리스도요. 그게 십자가요. 또 우리도 되어진다.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의 연합이 되어져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면 우리에게서 나타나시는 이가 예수님이고 일하시는 이도 예수님이니까 우리도 성도와 성도 사이가 연결되어지게 하는 기둥 역할을 한다. 근데 그 기둥이 높받침으로 받쳐져 있어요. 이 높받침은 구약의 율법을 상징합니다. 첫째는 높받침은 구약의 율법을 상징하는데, 두 번째로는 이 높받침은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해요. 율법과 하나님의 사랑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질 수 있을까?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그러면 이 놋은 바로 저주를 상징하기도 하는 거죠. 성경에 잘못 행할 때 너희가 이마가 놋이 되어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마가 놋이 되어졌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저주가 그 생각에 가득해진 상태를 말해요. 다시 말하면 율법이 우리의 생각을 완전 지배하는 율법주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이 저주 가운데 놓여 있는 자, 이 율법으로 완전히 사망에 이르게 된 자가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둥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밑에 바탕이 뭐가 있었었냐면 율법이에요. 율법이 받침이 되어지는데 예수님이 기둥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율법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죠.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셨어요. 그 율법 앞에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죄를 깨달아야만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율법을 깨닫고 예수님이 그 율법의 정죄함을 받는 사망을 그 십자가에서 짊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얻은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져서 기둥이 세워질 수 있게 되어진 거다. 놋은 율법도 상징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도 말하고 있다. 이게 연결이 되셔야 됩니다. 율법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십자가의 사랑을 알 수도 없고 은혜 안에 나아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놋이 받침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놋의 받침 위에 예수님이 기둥으로 세워질 수 있고 우리가 또한 그 놋의 받침 위에 예수님의 기둥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어지는 건 율법 앞에서 죄를 깨달을 때 은혜를 알고 십자가 앞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과 함께 세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말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 놋받침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받침이에요. 성막을 이제 공부하면서 깨달아 알아지는 건요. 전체가 다 예수님하고 연관이 되어져 있는 걸 알 수 있게 되고요. 십자가를 떠나서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두 계명을 이룬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 두 가지를 이루셨죠. 그것이 이 놋이 주는 의미다. 놋의 받침이 주는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이 성전 기둥의 받침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몸된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하신다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우리도 사랑할 때 성전 기둥이 세워질 수 있는 받침 위에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는 절대로 성전 기둥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같은 의미를 주고 있는 게 바로 광야에서 장대에 달린 놋뱀이에요.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이 불뱀에 물려서 다 죽어가게 됐어요. 그럴 때 여호와께서 장대에 놋뱀을 달아라.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면 뱀에게 물린 자들이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그걸 보는 자들은 살아났어요. 보지 않은 자들은 그냥 죽었지. 이것이 뭘 의미하냐?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함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실 것을 상징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검독하겠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래서 이 놋받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기둥에 갈고리와 가름대가 있어요. 기둥에 갈고리와 가름대가 없으니 이 기둥이 온전히 세울 수가 없어요. 근데 갈고리가 뭐예요? 이렇게 꼬부라진 갈고리죠. 이 갈고리와 갈고리가 서로 연결되어 걸려져 있어요. 이 갈고리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고리가 맺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그 기둥과 이 세마포장이 같이 잘 연결되어지도록 갈고리가 되어진 것이 십자가의 사랑의 고리예요. 세마포장과 세마포장이 또한 연결되어질 때도 이 갈고리가 있어야지만 연결이 되어져요. 십자가의 사랑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로 연합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서로와 서로를 연결하는 고리가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로 연합될 때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는다는 것은 사랑의 옷을 입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래서 이 가름대는 성전 포장이 서로 연결되어지고 또 온전히 세워지도록 하는데 사용이 되어져요. 가름대가 있는데 여기에 세우기 위해서 여기에 후크가 있고 줄로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반듯하게 설려면 후크가 있어야 돼요. 서로 이렇게 받쳐주는 가름대도 있어야 되고, 가름대는 성전 포장이 바로 연결되고 온전히 세워지도록 하는데 사용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이에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서로 사랑할 때 온전히 이루어지고, 서로 사랑 안에서 주어진 직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로, 교사로 했지만 이 모든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는 것일 뿐이다. 서로 다 연결되어져서 서로 돕도록, 서로 받쳐주도록. 그래서 목사는 성도들을 받쳐줘야 돼요. 내가 눕지 않으면 받쳐줄 수가 없어요. 가름대는 옆으로 누워있어요. 내가 누워야 되는데 이 눕는 건 뭐예요? 내가 죽어서 섬기는 자세가 되어져야지만 받쳐줄 수가 있죠.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거예요. 겸손하게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어서, 높은 자리에 있어서는 목사님들은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어지도록 하는 가름대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도와 성도를 서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돼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그럴 때 서로가 연결되어지고 결합되어지고 그리고 자라나게 됩니다. 에베소 4장 16절 말씀.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 몸에 뼈와 뼈가 연결하도록 뭐가 있어요? 힘줄이 있고, 힘줄에 피가 통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마디마디마다 연결되어지고 연락되어지고 결합되어지고, 그래서 자라나게 하잖아요. 뼈와 뼈끼리 지네들끼리만 이렇게 붙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주님은 그래서 이 성막을 이 몸으로 비유해가지고 우리에게 참 이해되기가 쉽게끔 해주신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합력해야 돼요. 반드시 협력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이 바로 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런데 가름대가 은으로 만들어지게 됐어요. 은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상징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에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예수님이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신 것은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도 거룩해지고 그리고 백성도 거룩하게 하셨어요. 근데 내가 거룩해진 것은 어디서 거룩해질 수 있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거룩해질 수 있었던 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해질 때 그 거룩함을 드러냈어요. 의로운 걸 드러냈어요. 그래서 그 부활로 인해서 또한 믿는 자들도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것을 말합니다. 은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기 위하여 성도가 받은 고난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심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된 것, 또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거룩해지는 것을 말한다. 시편 12편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순결하여 은도가니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의 말씀이 단련을 받았을 때 은이 되어진 것,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그 거룩함을 나타내신 것, 말합니다. 또한 에베소 5장 26절에서 27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이는 곧 물론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거룩함을 입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고자 하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요한복음 17장 19절 말씀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가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세워지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은으로 세워진 가름대다. 그래서 인당에 있는 동안에 성도로서 인내를 통해서 온전한 장막으로 세워지도록 하는 가름대 역할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서 있는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성막에 세마포장 둘러진 것들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몸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질 때 있게 되질 영광의 몸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영광의 몸이 바로 이 땅에서 모든 시험과 시련을 잘 견뎌내고 끝까지 믿음에 승리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이다. 우리가 얻어질 영광의 몸.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영광의 몸을 얻기 위해서는 그 영광의 몸이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인내와 시험과 고난을 견뎌내야 한다. 에베소 4장 4절에서 6절 말씀.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4장 4절에서 6절과 같이 한 몸으로 세워지고 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한 믿음으로 한 세례로 한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성전의 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마당이라고도 하고 뜰이라고도 하고 있는 이 뜰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자, 이 뜰은 성막 안에 있는 뜰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바로 우리 심령이에요. 그리스도를 모신 땅을 의미하는데 이 땅은 누굴 말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 예수님을 모신 우리도 거기에 해당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부터 11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털을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외에 능히 다른 털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터예요. 성전의 터.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또한 그 터죠.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아들을 영적 예배리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진다라는 얘기는 성전 안에 들어가서 바로 예수님이 닦아주신 그 터가 내 마음의 터전이 되어지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판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판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뜰에 해당이 되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자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성막 안에 있는 뜰이 누구의 것이에요? 성막에 속한 것이죠. 성막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내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전 위에 세워진 심령이라면 우리의 심령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속한 하나님의 것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골로새 2장 17절에 이런 것들은 다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곧 이 성전은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성막은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그런데 그것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그랬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그 뜰이 되어질 때, 우리 심령이 뜰이 되어질 때는 결국 우리도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진다. 자, 뜰은 제가 지난번에 우리의 몸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의 몸이 어디에 바탕이 되어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바탕이 되어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바탕이 되어지면서 육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 뜰을 우리의 마음판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마음판에 세워진 육체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것,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우리 육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성전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막을 이렇게 머리에다 그리면서 이거를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성막이 세마포 휘장이 다 둘러있고 그 안에 그 터전이 되어지는 그 뜰이 바로 그리스도의 터전이고 우리의 마음판이 그 터전이다. 그래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것으로 되어져서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할 때 그 부분은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에 우리가 터를 하면 그 믿음 위에 세워진 육체를 말하고 있어요.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터전이 세워져야 육도 온전히 하나님의 터 위에 세워진 의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절대로 그 안에 우상이 세워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얼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주를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러한 말씀이 하나님의 성전 이렇게 하니까 막연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 것은 안뜰도 그 다음에 성소도 지성소도 하나님 안엔 거룩한 장소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뜰이라는 것이 우리의 몸으로 비교한다라고 할 때는 그 밑에 터전은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의 한 부분으로서 우리 육체가 해당이 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판이 되어진 그리스도의 그 터전에 세워진 자가 되어질 때 우리의 육체도 거룩한 육체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질 수 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육체에 관해서만 짚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고 그의 피의 냄새가 나는 심령이 되어져야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 육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얘기는 육체의 정욕이 죽어야 된다는 거야. 육체의 정욕이 죽어지고 우리 몸에서부터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의 냄새가 나는 심령이 되어져야 생명의 냄새가 나야지만 육체에서도 그러한 냄새가 나질 수 있잖아요. 뜰에는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에서는 항상 재물을 잡아서 피의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냄새가 당연히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피가 내 안에 얼마만큼 뿌려져 있느냐에 따라서 피의 냄새가 날 수 있겠죠. 믿음이라고 말할 때 그것을 생명의 향기가 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생명의 향기는 바로 십자가의 피의 냄새가 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피의 냄새가 나는 건 얼마만큼 내가 육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느냐에 따라서 피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무슨 그냥 피를 뿌려가지고 피의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내 육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십자가에 죽어진 만큼 예수님의 피가 나를 주관하기 때문에 그 생명이 살아 역사되어지고 육에 대한 그 어둠의 그림자는 그만큼 안 나타나니까 생명의 냄새가 나지는 거죠. 그거를 피의 냄새가 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죽은 만큼 예수 피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만큼 예수 피의 냄새는 안 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만큼 뭐가 나타나요? 육의 냄새가 나타나죠. 그럼 육의 냄새가 나타나면 죄의 냄새가 나는 거죠. 그거를 썩은 냄새라고 표현해요. 성경은 썩은 냄새, 사망의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피의 냄새가 난다는 것은 생명의 냄새가 나는 거죠. 살아있는 예수님의 생명의 냄새가 나는 건 내 안에 그만큼 예수 생명이 역사를 할 때 나타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정말 이에게서 생명의 냄새가 얼마만큼 나는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내 안에 생명이 역사를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역사를 하게 되어지니까 환난이 와도 공고가 와도 박해가 오고 기근이 오고 적신이 오고 위험이 오고 칼이 와도 절대로 예수님의 사랑을 버리지 않으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기 때문에 자기 목숨이 버려진다 할지라도 내가 당하는 육체의 고난이나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이런 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자, 그가 바로 생명의 냄새가 나는 자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기근이나 적신이나 이런 것들이 내 앞에 있을 때 흔들리면 무슨 냄새가 나는 거예요? 사망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오늘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생명의 냄새를 얼마만큼 내가 풍기고 있느냐, 아니면 사망의 냄새를 풍기고 있느냐, 그런 것은 무엇으로 저울을 달아볼 수 있어요? 내 마음이 어떠하냐. 그래서 내 마음의 중심이, 이 뜰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세워진 마음이 중심이 되어져 있으면 예수님이 중심이 된 삶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냥 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의 냄새, 생명의 냄새가 난다라는 겁니다. 이 뜰은 사방이 세마포장으로 둘러있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심령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정말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느냐, 내가 의인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이냐, 그걸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7절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한 것과 같이 그리스도와 합하여 우리가 세례를 받은 심령이 되어졌을 때에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여 안뜰에 들어간 자다. 그래,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안뜰에도 안 들어간 사람이 너무나 허다하게 많다. 그 문 앞에서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대, 내가 그 피로 구원을 받았대 라고 머리로 생각하고 믿고 그 문 앞에 있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안뜰 안으로 들어간 사람이 어떤 건지 이미 여기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야 되고 의의 옷을 입은 자가 되어져야 되고 피의 냄새가 나야 되고, 이제 좀 더 자세히 들어가서 번제단부터 살펴보면 이제 더해요. 우리 번제단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내가 지금 어디 있나, 내 현주소가 어디인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 38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놋으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놋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중요한 건 이 번제단이 조각목으로 만들고 났는데 그 가장자리를 놋으로 다 쌌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번제단은 번제를 드리는 제단이에요. 번제라는 의미는 단어 그대로 완전히 다 태우는 거예요. 이 위에 재물을 각을 떠가지고 올려놓고 완전히 다 태웁니다. 제가 금을 이렇게 쳐놓은 그 밑으로 다 떨어져서 밑 다 쌓이게 되어져요. 이 번제를 드릴 때 다 여기서 태우고 딱 뭐만 남냐면 피만 받아가지고 그 피만 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가지고 들어가요. 그래서 이 번제단의 의미는 완전히 다 불로 사른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 불이 어디서부터 내려오냐?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이어야 돼요. 절대로 사람의 손으로 붙이는 불로 태우지 않습니다. 제단에다가 그걸 다 쌓고 나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살아버려요. 하나님이 그걸 살려서 그걸 받아서 다시 올라가는데 그 냄새를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아로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 번제단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반드시 피만 의지하고 나아가야 할 것을 말해요. 육체의 그 어떤 것도 성소로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의미예요. 절대적으로 육은 다 태워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육의 것을 가지고는 만날 수 없다라는 의미예요. 천국에 갈 때 육이 갖고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천국을 갈 때 예수님의 그 피만을 의지해서 들어가는 거와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단에서 완전히 다 태웁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왜냐하면 우리가 그 피 흘림으로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피가 죄를 사해주기 때문에.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부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 문을 들어와서 첫 번째로 행하는 일이 바로 제물의 피를 받는 일이에요. 그 피 흘림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피 흘림은 어떤 피 흘림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실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완전히 육체는 여기서 다 소멸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피를 가지고 올라가시기 때문에 이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번제물로 자신을 들이신 그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부터 12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번제단에서 십자가에서 그 몸을 들이시고 피 흘림으로 인해서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대속하는 대속제물로 예수님이 드려지셨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믿는 자들이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는 자가 되어졌어요. 이 피 때문에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통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래서 이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번제단의 높이와 넓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첫째, 그 번제단은 출애굽기 38장 1절을 가보면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는데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다. 번제단의 넓이가 5규빗인 것은 신실하고 충성된 증인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계시록 1장 5절의 말씀이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죄에서부터 해방함을 받고 은혜와 평강을 얻은 자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번제단의 넓이 5규빗은 신실하고 충성된 증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 번제단의 네모가 반듯하잖아요. 정사각형. 그거는 완전하신,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완전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자, 히브리서 7장 26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그 아들이 온전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이 오셔서 드리신 제사는 온전해요.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완전하신 분이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완전케 하셔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번제단의 높이인 3규빗은 삼위의 하나님 십자가에서 함께 구원을 성취하신 것을 상징해요. 3은 성부, 성자, 성령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삼을 성령으로만 말하기도 해요. 삼위의 하나님이나 성령이나 모두가 하나님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그 구원을 성취하신 것을 상징한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부터 1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는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자, 요한복음 17장 21절에도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말씀에 큰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3이라는 숫자가 성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 그래서 그 모든 일을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 창조도 함께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도 함께 하셨어요. 그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일하셨던 성령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실 수 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처럼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게 돼요. 그럼 내가 거짓말을 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 사단이 일하는 거라는 걸 아셔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다라고 말해요. 하지만 죄를 자백하면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회개케 함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고 다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이 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졌다라는 의미는 바로 이 번제단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말하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연합된 자로서 죽어야 될 것을 말해요. 다시 말합니다.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십자가를 말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제물로 올려놓은 나주신 예수님과 함께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산 제물로 예수님 앞에 드려진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이야기는 또한 우리의 육체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들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번제단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헌신을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내가 죽고 믿음으로 산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십자가에서 번제단으로 드렸을 때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진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육체는 예수님 앞에 다 드려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성령님이시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성령님이 예수님과 함께 일한 것처럼 우리 안에서 성령님도 일을 하시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도 하고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죠. 똑같은 성령님이니까. 똑같은 성령님이 정말로 그렇게 충만하면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도 한다는 거예요. 어느 만큼 됐을 때 그 일을 하냐면 번제단에 내 육이 죽어진 만큼 예수님이 번제단에서 다 태워주고 피만 갖고 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피만 갖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육의 것은 완전히 죽어지고 예수님이 피의 냄새만 나는 자만 성소로 들어간다라는 얘기예요. 자기가 없어지는 사람, 그냥 자기가 없어진 사람, 자기가 없고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헌신하는 사람, 그냥 예수님 때문에 오직 영혼구원에만 관심이 있어서 그렇게 자기를 드린 사람, 이런 사람이 번제단에서 드려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해지는 거예요. 번제단에 우리가 죽고 예수님과 연합돼서 헌신됐다라는 의미는 겸손해진 사람이에요. 정말 내가 없이 오직 예수님, 그러니까 일리 찔러도 예수, 저리 찔러도 예수, 그냥 예수 말만 나오는 사람. 그래서 정말 겸손하게 자기의 의가 없이 예수님의 의로 살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번제단에서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제가 미얀마 첫 선교지 갔던 때 진짜 영어가 잘 안 되는데 그 영어로 가서 강의를 해야 되니 얼마나 정말 부담감이 가겠어요. 안 가고 싶지. 그런데 제가 진짜 그 미얀마에 간 건 그냥 딱 하나, 순종. 그리고 나를 필요로 하시고 나에게 하라 그러시니까 나는 주님만 의지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나를 다 버린 거예요. 나는 영어 못해. 나는 육체가 연약해. 거기는 어딘 나라, 어떤 나라인지 가본 적도 없어. 거기다가 돈도 없어. 난 아무것도 갈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제로. 그런데 비행기값 만들어주시고 너는 기도만 해라. 내가 매일 강의할 거를 기도할 때 가르쳐주겠다. 매일 2시간 기도하면 가르쳐주시겠대요. 그래서 가서 매일 2시간 기도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그래서 새벽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2시간 기도하고 그 2시간 기도하는 동안에 정말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럼 노트해가지고 그리고 노트한 거 가지고 섰어요. 그리고 3주를 강의를 했어요. 그 3주 강의를 했는데 그때 그 학생 중에 하나가 나한테 예수님 얼굴을 그려서 주더라고요. 예수님이 나하고 함께 서 있는 것을 봤다. 진짜 저는 그 예수님을 나는 못 봤지만 예수님이 서서 함께하지 않았다면 나는 그 강의 못했어요. 절대로 어떻게 내가 3주를 영어로 강의해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영어로 아무 교재도 준비하지 않고 가서 3주 강의를 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 3주 강의 끝났을 때 한 여자분 와서 내 발에다가 입을 맞추면서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눈물로. 이 발이 밟는 것마다 주의 복음들이 온전히 증거돼서 영혼 살리는 일을 하게 해달라는 축복의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제 첫 선교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받고 그리고 제가 그 축복 기도를 받아서 이렇게 선교를 다니나 봐요. 주님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을 때 하라고 하시는 대로 그냥 순종하고 헌신하면 예수님이 나타나요. 주님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까지 선교 가서 한 모든 일에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고 주님이 다 하시더라. 나는 그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자,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실건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대. 그러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계신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아버지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이루어 삼위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 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시는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서 세상으로 알게 하길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믿으세요? 여러분을 예수님이 사랑하신 걸 여러분이 믿어야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사랑이 나타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번제단은 네 뿔을 갖고 있어요. 이 네 뿔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능력. 근데 출애굽기 38장 2절의 말씀이 이 뿔을 네 모퉁이에 만드는데 제단과 연결이 되게 하라 그랬어요. 절대로 이 뿔은 번제단하고 분리되어지지 아니하고 같이 연결이 돼 있고 같이 노수로 쌓여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골로새 2장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는 이야기는 생명의 능력과 지혜와 지식과 이 모든 것들이 다 감춰져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미련해요. 하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생명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다고 믿으신다면 그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질병을 가진 환자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고치셨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믿으면 그 믿음이 그 사람을 고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내 능력으로 치유의 능력을 고쳐주셔서 막 하게 아니라 예수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하고 그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전능하신 능력이 십자가라는 거를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은 그대로 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에베소 1장 19절에서부터 22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야기는 바로 세상 마귀의 권세를 다 진멸해버리시고 최고의 능력인 생명을 나타냈기 때문에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를 다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셨고 모든 만물 위에 통치자가 되셨기 때문에 에베소 1장 21절 말씀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있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오늘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번제단의 뿔이 바로 그 능력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능력이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다. 아멘. 그런데 이 번제단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다 노수로 만들라고 말했어요. 조각목은 나무죠. 나무는 쉽게 태워져 버려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 연약한 육체를 상징해요. 예수님이 연약한 육체로 오셨어요. 우리도 연약한 육체예요. 하지만 그 거죽을 노수로 다 덮었어요. 이 노수로 만들어진 의미가 무엇이냐. 오늘 출애굽기 38장 2절에서 7절에 이 모든 것들을 노수로 만들라고 기록된 것 우리 아까 읽었습니다. 이 노수는 율법의 용물을 의미해요. 우리 연약한 육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뭐의 지배를 받아요? 육체는 죽을 때까지 율법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조각목이 노수로 다 쌓여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시는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런데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삯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 율법 앞에 절대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 그래서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 있는 것을 말해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송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번제단을 생각하세요. 번제단에 있는 모든 것들이 조각목으로 만들었는데 그 모든 것을 놋으로 쌌다. 그런데 이 놋은 바로 율법을 상징하고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인 것을 말한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저주를 그 몸에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 번제단에 예수님이 번제물로 태워지셨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율법의 저주 아래서 놓여 있어서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태워져서 죽어야 하는 그 상황을 예수님이 대신 다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저주를 그 몸에 담당하실 것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조각못을 놋으로 싼 것의 의미, 저주 아래 놓여서 그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저주에서부터 속량하신 십자가를 말한다. 그것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번제단의 그 노수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하신 바로 사랑의 장소요. 또한 그 몸을 들이신 저주받으신 십자가를 상징한다. 번제단이 가운데에 그물을 쳐서 재물이 탈 때 재가 밑으로 떨어지게끔 되어질 의미. 왜 그물을 만들게 했느냐. 출애굽기 33장 4절을 보면 제단을 위하여 놋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라고 헤어져 있어요. 이 그물은 뭘 의미하냐. 그물은 죄로 인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에 우리가 얽매인 것을 의미합니다. 에스겔서 12장 13절 말씀과 전도서 9장 12절 말씀 우리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전도서 9장 12절.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며 거기에 걸리느니라. 자, 우리가 죄에 걸려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짐으로 인해서 그들이 바벨론 땅으로 망명을 나간 것과 같은 의미. 그래서 이 놋 그물은 죄와 사망의 올무에 우리가 걸리게 되어질 것을 말합니다. 이 죄와 사망의 그물에 우리가 걸려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번제물로서 그 그물에 대신 올려지시고 대신 태워지셨어요. 그로 인해서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십자가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그물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그물이 되어진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7절 말씀.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예수님이 천국이에요. 근데 그 그물을 바다에 치고 이 세상에 그 십자가의 복음을 치고 물고기를 지금 모아오는 거예요. 어디에 그물에 있는 자들을. 자, 바다에 물고기가 있다는 얘기는 세상의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어져서 그 올무에 매어 있는 물고기들이에요. 근데 이 물고기를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복음의 그물로 다시 이제 건져 올리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었던 저주가 복음이 되어진 거죠. 사망의 권세가 이제 생명의 권세를 얻는 것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물은 두 가지 의미를 준다라는 거야. 하나는 사망과 저주의 올무에 매인 것을 말하고, 두 번째는 바로 예수 십자가의 복음으로 얻어진 은혜를 말한다. 잠언서 14장 27절 말씀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은 고기를 낚는 어부의 그물이 되어졌어요. 에스겔서 47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물이 소성케 되고 살아나면서 고기가 심히 많아지니까 어부가 서고 그물치는 곳이 되어진 것, 바로 어디예요? 바로 이 세상에.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1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이 자비 어부예요. 그들이 그물을 깃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물을 깃지 마라 더 이상. 이제 더 이상 니네 식량을 위한 그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되지 마라. 이제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럼 사람을 무엇으로 낚아요? 그물이 있어야지. 그 그물이 뭐예요? 바로 십자가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복음이 그물이 됩니다. 제가 여기 한 가지 추가하지 않은 게 있는데, 우리가 또한 그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물이 되어져요? 그물은 시실과 날실이 서로 이렇게 엮어져서 꼬매지면서 이렇게 만들어지죠. 우리 시실과 날실이 어떻게, 성경도 그물이에요. 성경이 시실과 날실로 이렇게 짜져 있는데 이게 시대를 따라서 다 이렇게 엮어져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출애굽할 때 시즌, 족장 시대 시즌, 시대별로 또 사람들이 있으면서 이런 것들이 얽혀지면서 뭘 말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그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물이에요. 그런데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연합이 되어져서 그물이 되어집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연합이 되어져서 누구든지 교회에 들어오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끔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해야 할 일이 그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함께 협력해서 물고기를 낚아 올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바로 그물이라고 얘기했지만 이러한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그 의미가 바로 성경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추가로 한다면 성경이 바로 그 시대와 사람들이 시실과 날실로 엮여져서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고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조명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때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서로 연결하면서 이것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바로 그물인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우리 모두가 그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서로 도와야 되는 거예요. 서로 도울 때 어떻게 돼요? 여기가 하나가 지금 찢어졌어, 그물이. 그러면 그거를 꼬매는 일을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몸으로도 표현이 될 수 있죠. 우리 몸이 각 지체가 어디가 하나가 아프고 병들었을 때 그거를 잘 세우는 일을 하는 거. 결국은 그런 것들이 그물이 돼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고, 그래서 그것을 본 사람들이 또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다.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